안녕하세요. 상의보입니다. 부추, 콩가루, 찜, 나물입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은 콩가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무쳐서 쪄서 양념을 해서 드셨거든요. 마늘종, 풋마늘, 이런 부추 여러 가지들을요 콩가루에 버물러서 쪄서 양념에 이렇게 무쳐서 많이 드셨습니다. 예전에는 양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간장에만 무쳐서 많이 드셨거든요. 지렁에다가 항상 이렇게 무쳐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줌 정도만 해볼게요. 기름에 지글지글 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부추는 일단 깨끗하게 씻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가지고요. 콩가루를 지난번에 제가 숙버무리 하듯이 넣어서 버물러줍니다. 버물버물 해주거든요. 이렇게 넉넉히 넣어서 버물버물 해야 돼요. 물기 이렇게 뽀송뽀송할 정도로 한 6스푼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밀가루 가능하고요. 보리가루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가지 가루를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쪄보는데요. 배보자기 같은 거 까셔도 되고요. 요즘 이런 종이 호일 많거든요. 제가 숙떡 만들게 할 때 쿠킹 호일이라고 말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종이 호일을 말한 겁니다. 구멍을요 한 두세 군데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쪄주면 되는데요. 오래 찌지 않아도 돼요. 살짝만 쪄주면 됩니다. 부추가 쪄지는 동안에 양념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쪽파나 대파를요 조금만 다져주겠습니다. 마늘 다진 것 조금만 넣을게요. 자, 진간장을 또 조금 넣으시고요. 이거는 멸치 액젓이거든요. 약간만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참기름 조금 넣고요. 고춧가루는요 쓰시고 싶은 분만 쓰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약간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깨를 조금만 뿌려두겠습니다. 자, 양념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이 끓어서 찜기를 올리고요. 뚜껑을 덮어두겠습니다. 부추가 새파란색이 살도록 살짝만 찍게요. 뚜껑을 중간에 열어보셔도 되거든요. 열어보시고 안에 덜 쪄진 거 있으면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쪄지거든요. 덮고 조금만 더 쓸게요. 이렇게 한 5분? 5분도 안 찔 수 있습니다. 부추만 익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 부추 다 익었으면 끝났습니다. 이게 한 5분 안 끓었거든요. 바로 드실 때는 이렇게 무치시면 돼요. 무치면은 금방 드시긴 좋은데 시간 지나면은 양념도 다 흡수되고 좀 맛없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담아내시고요. 양념장은 옆에다가 따로 준비해서 담아주시고 이걸 이렇게 살살 끼얹어서 드시면 부추 콩가루 무침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